무슨 얘기해? 장기훈도 원하지 않는데 뱃속의 아이 지우는 건 어때? 나승필, 네가 뭔데 내 애를 지우라 말아야? 내가 가진 첫 생명이야.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.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행복할까? 아이 아빠인 장기훈도 안 원하는데? 네 모습을 봐. 장기훈 때문에 모든 걸 뺏기고 망가진 네 모습을.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너를 보면 지친다. 내가 아이 낳으면 장기훈은 나한테 돌아올 거야. 장기훈이 수아를 대하는 걸 보면 알아. 자기 아내는 버려도 자기 자식은 못 버리는 사람이야. 다시 장기훈 나한테 돌아오게 만들고 서희재 비참하게 짓밟아 줄 거야. 서본부장이 뭘 잘못했는데? Let's make a deal. I'll pay top dollar. 내 돈. 서희재가 모내 그림으로 사기쳐서 내 돈 가로챘어. 서희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. 반드시 갚아줄 거야. 네 쌍둥이 언니 은하는 미국에 있는 널 그리워했어. 널 찾고 싶어했어. 그런 은하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게 싫었고 널 이해하려고 했었어. 근데 더는 못하겠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직구할 돈 달라고 했지? 여유 돈 없어도 많진 않아. 겨우 이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사? 월세라도 얻어서 이 집 나가.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. 그리고 이제 나 찾지 마. 떠날 거야. 떠나? 어디로?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. 여기 다 정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. 나승필, 가지 마. 제클린, 모네 그림 사기친 거 서희재 아니고 나야. 뭐라고? 나승필 네 짓이라고? 내가 네 돈 가로채자고 했고 서범부장은 날 도왔을 뿐이야. 나승필,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? 널 믿었는데, 널 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해? 그러니까 넌 날 속이고 서희재랑 한패였다는 거잖아. 내 돈 내놔, 이 나쁜 자식아, 내 돈 내놔! 네가 나한테 등 돌리고 장기훈을 사랑하게 돼서 나도 너한테서 등 돌렸어.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정신 차리길 바랬어. 근데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.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.